기존에 우리 다이렉트로 사용하는 그런 휠앤타이어 제품들을 보면 마프라의 휠앤타이어, 터틀왁스의 휠앤타이어, 그리고 각 제조사에서 나오는 그런 휠앤타이어, 우리 듀플렉스 주도 있고요. 그런 많은 제품들, 그 다음에 TA 시스템,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원액 버전 GT긴 하지만은 그냥 블랙블러드도 있었죠. 근데 가장 궁금증이 있었어요. 이거를 희석하지 않고 원액 상태에서 트리거로 꽂으면 어떤 반응이 나오나. 그리고 요거는 제가 트윈원 트리거로 갖고 왔거든요. 열면은 그냥 일반 분사, 닫으면은 폼망 분사죠. 요 제품으로 원액을 쓰면 어떤지. 왜냐하면 사실 이게 블랙블러드 GT의 희석비가 한 최대 1대 10 정도로 나오긴 하는데 가격이 미쳤어. 15,000원이야. 그러면은 마프라 휠앤타이어 14,000원보다 1,000원밖에 안 비싼 건데 희석이 가능한 제품인데 만약에 이걸 원액을 뿌렸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그거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다시 블랙블러드 GT를 그냥 트리거만 갖고 왔어요. 대신에 이거 구매하신다고 트리거가 나가진 않으니까 그거는 유의해 주시고 바로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흔들어 주시고 여기 절반은 제가 일반 분무기 여기 열어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고 그 다음 나머지 절반은 폼으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타이어에도 뿌려주고 휠에도 이렇게 뿌려주고 세차를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라서 이게 막 가변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 절반은 폼 트리거로 이렇게 뿌려주고 이야 여기 뒤에도 노랗게 다 나오네. 원액 그대로 분사했을 때는 그렇게 막 오래 붙어있진 않네요. 여기도 한번 살짝 뿌려볼게요. 폼으로 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갈색이야. 자 요놈 비벼보면 자 여기 안에다는 중성 칼샴푸로 그냥 담아가지고 왔고요. 중성이니까 당연히 알칼리성이 아니어가지고 갈변이 제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뿌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얼마나 잘 되는가. 여기 타이어 쪽 이렇게 뿌려주고 자 가려져 있던 이제 갈변이 나옵니다. 자 야 사실 요 차량의 차주님도 차를 굉장히 잘 그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변이 오살나게 나와. 와 이런 브러쉬 사용하실 땐 조심하세요. 치지 않게. 그러면은 사실 이게 희석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제품이긴 하지만 다이렉트를 왜 사? 차라리 공병에다가 트리거 하나 사가지고 이놈을 조금 더 좀 연하게 희석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훨씬 가성비인 것 같은데? 그냥 블랙블러드 GT 원액을 사용하실 때는 폼도 필요 없어. 그냥 열어가지고 뿌려 그냥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뿌리고 이 원래 폼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그냥 일반 트리거 이렇게 사용하는 게 사용량이 좀 적잖아요. 이렇게 뿌린 다음에 요거는 영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건데 사실 요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세차하실 때는 그냥 비비세요. 이렇게 놔둬 그냥. 그러면 좀 있으면 여기서 갈이 스물스물 갈갈갈갈 하면서 나와요. 똥물 나오는 거 보여요? 똥물? 똥물 나오죠 이제? 이렇게 여기 사이사이에 똥물이 나와요. 영상은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똥물이 막 나옵니다. 꼭 내가 진흙탕 오프로드를 달려갖고 온 것 마냥 나와요 지금. 그 전에 영상 촬영 전에도 그렇게 막 갈변이 나올 것 같이 생기는 그런 타이어는 아니었는데 똥차게 나옵니다. 또 여기서 멈출 순 없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 두 가지의 브러쉬를 들고 또 여기 비벼. 비비면 여기 똥물이 자 이렇게 똥물이 나와요 이렇게. 진짜 갈변이 심한 차에다가 이거 뿌리면 지리겠다. 아 그리고 모든 거의 차량들이 그러진 않지만은 요거는 그냥 알로이 휠이고 요즘에 나오는 그런 순정 휠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그로시 휠도 있는데 사실 그 영상에 댓글을 누가 남겨주셨어요. 이런 브러쉬로 블랙 하이그로시 하면은 사실 기스가 너무 많이 난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세차는 정답이 없으니까 내가 사용하고 싶은 브러쉬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휠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브러쉬보다는 당연히 미트 갖다가 하는 게 더 좋아요. 자 물 뿌리고 블랙블러드 GT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블랙블러드 GT 제품을 원액 분사를 해서 알아봤어요. 사실 기존에는 우리 IK 폼프로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한 1대 10이었던 것 같아요. 1대 10으로 희석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오늘은 블랙블러드 GT 이 원액 버전을 희석한 게 아닌 원액으로 사용했을 때는 어느 정도인가. 아 근데 사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갈변이 그렇게 많이 있는 차량은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막 퍼포먼스가 확 나오진 않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다른 그런 케미컬을 사용했을 때 갈변이 안 나오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블랙블러드 GT 원액을 그냥 트리거 꽂고 썼을 때는 똥물이 나온다. 근데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폼 트리거랑 일반 트리거랑 있으면 그냥 저는 일반 트리거로 뿌리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폼 압축 분무기라든지 뭐 전동도 좋고 수동도 좋습니다. 폼 압축 분무기에다가 중성 그냥 카 샴푸 같은 거를 좀 이게 희석해가지고 내가 세척을 하면 좋습니다. 또는 뭐 요즘에 휠 샴푸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휠 샴푸들을 중성 또는 뭐 산성도 있죠. 폼 압축 분무기에다가 희석하신 다음에 뿌리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똥물이 지대로 나온다. 그래서 블랙블러드 GT는 트리거로 사용을 해도 좋다.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블러드 GT도 N공구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안녕!